안녕하세요, 하드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뭐 하세요? 저는 크리스마스 때 홈파티를 하려고 지난번에 사뒀던 빔 프로젝트를 한번 꺼내봤어요. 바로 이 삼성 더 프리스타일인데요. 이 제품이 최근에 타임지에서 2022년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오늘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점들 소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추가로 크리스마스에 보면 좋을 것 같은 넷플릭스 영화도 함께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봐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먼저 삼성 프리스타일 빔 프로젝트는 출시하자마자 인기가 너무 좋아서 품절 대란이 났던 제품이에요. 지금은 가격이 조금 낮아졌는데 출시할 때는 약 100만원대로 이렇게 작은 빔 프로젝트가 이 가격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성능이 꽤 좋아요. 디자인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사이즈예요. 가로 10cm, 세로 17cm, 무게도 830g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가방에도 쉽게 들어가고 집에서도 보관을 하기가 엄청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빔 프로젝트와 다르게 원통형으로 조명처럼 생겼어요. 보통의 빔 프로젝트는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뭐를 받쳐야지만 조금 더 최적화된 각도로 볼 수도 있고 엎적한 모양이라서 놓는 위치도 잘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워낙 작고 세워서 사용하는 거라 배치나 각도 조절이 정말 편했어요. 전원이랑 와이파이를 연결 후에 원하는 위치에 놓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프리스타일만의 특장점이 있는데 바로 자동 기능이에요. 보통은 사용을 하다가 위치만 살짝 이렇게 틀어줘도 수평이나 초점을 다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위치를 옮겨도 자동으로 초점과 수평을 맞춰주는 오토 포커싱, 오토 레벨링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귀찮음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180도로 조절할 수 있어서 기울기만 조절해주면 벽에서 보다가 천장에서 보다가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름처럼 모든 게 프리스타일로 가능해요. 그리고 음질도 생각보다 좋아요. 360도 전방향 사운드라서 몰입감도 높고 노이즈도 없이 깔끔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스피커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내장 캡을 씌워서 무드 등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아이템이에요. 갤럭시는 탭뷰 기능이라고 해서 제품에 이렇게 탭만 하면은 프리스타일과 쉽게 미러링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폰도 가능한데 탭뷰 기능은 안 되고 에어플레이로 화면을 공유하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띵즈 앱을 사용하면 인테리어 효과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게 꽤나 다양해서 여러 상황에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추가로 리모컨도 내장돼 있어서 여러 기능들을 리모컨을 통해서 조작할 수도 있고 OTT 바로가기 버튼으로 OTT 서비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린도 100인치까지 가능해서 편의성에 있어서는 정말 강추하는 제품이에요. 다만 사용하면서 느꼈던 살짝 아쉬운 점을 얘기해보자면은 밝기가 조금 아쉬웠어요. 스펙으로는 최대 밝기 550루멘인데 이게 그렇게 밝은 느낌은 아니에요. 주로 어두운 환경에서 사용을 해야지만 쓸만한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밝은 환경에서 사용하면 흐릿해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두운 상황을 만들거나 사이즈를 줄여서 선명도를 높여줘야 돼요. 그리고 유선 사용입니다. C타입 케이블을 연결해 유선으로 사용해야 하는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물론 내장 배터리가 안에 들어가게 되면 무게나 크기가 커져서 휴대성이 조금 사라지기는 하지만 유선으로 콘센트 근처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크기가 커지거나 유선으로 사용을 하게 되거나 저한테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대신 약 20만원 상당의 배터리를 구매하면 무선으로 사용이 또 가능하다고 하니까 편의성도 잡고 무선으로 사용을 하고 싶다 하면은 배터리 구매를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단점들도 물론 있지만 저는 너무나도 만족을 하면서 사용을 했던 빔 프로젝트였어요. 일반적인 빔 프로젝트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작은 크기와 디자인 그리고 편의성까지 모두 갖췄기 때문에 지금도 가격이 낮아져서 지금 시기에 구매를 해두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의견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크리스마스에 프리스타일과 함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넷플릭스 영화 추천도 몇 개 해볼게요. 첫 번째는 크리스마스 연대기입니다. 주인공 아이들이 산타의 존재를 발견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 일로 인해서 작은 사고가 생기게 돼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끝나기 전 선물을 모두 나눠줘야 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에요. 아이들에게는 선물이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이 너무 사랑스러운 영화라서 만약에 안 본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 꼭 보기를 추천해요. 아마 이번에 이 영화를 보고 나면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생각이 날걸요?
두 번째는 아더 크리스마스입니다. 애니메이션 영화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서 배달하는 산타와 요정들이 딱 한 명 아이의 선물을 배달하지 못하는 실수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아침이 오기 전에 이 누락된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모인 산타와 요정들의 고군분투를 담은 이야기예요. 하늘을 나는 루돌프나 어떻게 전 세계 아이들한테 하룻밤만에 선물이 전해지는지, 그리고 산타 혼자서 이 많은 일처리들을 다 하는지 등등 어릴 적부터 크리스마스 하면 떠올렸던 상상들을 애니메이션으로 풀어낸 영화라서 너무 재밌더라고요. 착한 애니메이션은 지루할 수도 있다는 편견을 깨버린 귀여운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마지막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입니다. 고전 영화로 산드라 블록의 사랑스러운 연기를 볼 수 있는 영화예요. 주인공이 한 남자를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 남자가 사고로 인해서 혼수 상태가 된 후에 자신이 그의 여자친구라고 가족들을 속이게 돼요. 그러나 가족들 중 남자의 동생만이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동생이 주인공을 의심하는 과정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담은 내용이에요. 로코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영화인 만큼 너무 사랑스럽고 풋풋해요. 크리스마스에 따뜻함을 한 스푼 추가하고 싶다면 이 영화를 꼭 보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이렇게 삼성 더 프리스타일과 함께 크리스마스에 보기 좋은 영화 추천까지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크리스마스에 이렇게 좋은 빔 프로젝터와 함께 집에서 홈파티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오늘 제 영상에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메이크!